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흔히 쓰는 에피네프린 리두카인 복합 주사제,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흔히 쓰는 멸균 주사 용수, 제1약품 겁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쓰는 리도카인 국소마취제,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부유물이라든지 별다른 거는 보일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확인을 해보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코올로 입구를 잘 닦겠습니다. 멸균 주사 용수. 휴온수 걸로 해보려고 했는데 휴온수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치과 마취제. 치과 마취제, 주사용수, 치과 마취제, 그 다음에 마지막이 리도카이. 그러면 주사용수부터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사용수입니다. 이렇게 저배율에서 보면은 그냥 그 먼지들밖에 안 보이거든요. 되게 이렇게 투명한 액체를 관찰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반도체 공장처럼 완전 무균, 무먼지 시설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일반 아마추어가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점입니다. 다시 배율을 높여서 400배로 관찰을 해보면은 여기 좀 특이한 것이 발견됐죠? 근데 이거는 주사 용수에서 나왔는지 불분명합니다. 위상차 현미경이기 때문에 위상차 판을 빼면 이렇게 보이고요. 또 다른 부위. 이거는 커버글래스에 묻은 먼지들. 주사용수는 그냥 증류수이기 때문에 맑고 투명해야 되고 이물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유물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보통 부유물이 있다고 판단을 하려면은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브라운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것들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증류소 안에 있는 유기적인 부유물들, 이런 것들은 광학현미경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화학성분이 녹아들어 있는 것들은 이런 광학현미경으로는 검사할 수가 없고 뭔가 특수한 생화학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치과 마취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저배율입니다. 치과 마취제에도 여전히 이 커버글래스, 슬라이드글래스에 있는 먼지들이 보입니다. 바로 배율을 높여보겠습니다. 부유물이 없기 때문에
허브글래스와 슬라이드 글래스 사이의 그 액체 층에 액체의 그 두께 있잖아요. 그만큼의 초점을 잡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아무래도 먼지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겠죠. 치과 마취제에 대한 검사는 예전부터 계속 구독자분들께서 간간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는 건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어떤 결론을 내지는 않고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마취제는 새 것을 뜯은 겁니다. 별 재미가 없으시죠? 제발 채널 이탈하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흔하게 쓰는 국소 마취제 리도케인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치과 마취제는 리도케인하고 혈관 수축제인 에피네프린이 포함된 것이었고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그냥 일반 리도케인입니다. 먼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커버글래스 위에 먼지들이 많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액체 안에 둥둥 떠다니는 어떤 부유물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다니는 부유물이 없으면 초점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뭐 특별히 특이한 것 그런 것들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백신이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더 흥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